자, 지금부터 스피드 종목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께서 각각 5가지 종목씩 총 10가지 종목을 준비하셨습니다.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한 종목 한 종목씩 투자 포인트를 릴레이로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인사를 나눈 뒤에 종목명부터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종목명 보시고 나 저 종목 평소 좀 관심 있었는데 내 계좌에 있는데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까 궁금증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실시간으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의 전문가님과 먼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ISIC 이슬이 전문가,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릴레이 종목들 소개해드릴 텐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이슬이 전문가의 픽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DK락을 시작으로 해서 대원제약, CJ프레시웨이, 인터플렉스, 카카오게임즈 총 5가지의 종목이 있고요. 하창원 본부장의 픽은 고영과 퓨런티어, 태웅로직스, 삼성SDS, 오리온 10가지의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시나요? 네, 먼저 이슬이 전문가의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일단 DK락 먼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각종 계기에 어떤 사용되는 공기 밸브 제조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활용 범위도 넓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전력 설비부터 해서 원자력 설비 그리고 자동차, 반도체까지도 굉장히 좀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미국 정부에서도 현재 석유라든지 이제 가스의 증산을 좀 재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에 따라서 지금 고유가로 인해서 향후 이제 석유라든지 이런 천연가스에 대한 굴착장치에 대한 가동수가 좀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이 굴착장치에 들어가는 이 밸브 리그를 좀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굴착장치의 가동수 증가에 따라서 동사의 제품 수요도 계속해서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 들어서 북미에서도 수주가 점진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유럽 지역에서 현재 그런 에너지 공급망을 또 다각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의 이제 석탄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이런 의존도를 좀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LNG 터미널 증축이 조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동사의 어떤 수율도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분기부터 계속해서 좀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으로 인해서 지금 낮아져 있는 주가는 오히려 좀 매력적인 자리다. 네, 이렇게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K락 시장의 하락으로 인한 주가의 하락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여사 창원 본부장의 첫 번째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고영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뭐 3D 프린팅으로도 좀 유명한 기업인데요. 일단은 반도체라든지 이런 이 사업들이 좋아지게 되면서 이 수요도들이 늘어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좀 수요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주가는 시장의 영향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저가 수준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 전거래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좀 들어온 부분이 있고 실적이 괜찮은 종목입니다. 1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 이전에도 실적이 좀 좋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눌려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 이후부터는 이런 전장 산업들이 다시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 향후 매출에 대한 이런 성장 기대감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어려울 때 많이 눌리더라도 결국엔 이제 실적이 조금 좋은 회사들은 빠르게 좀 회복을 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좀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분기에 특히나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해당 부분에서 매출에 유의미한 성장이 있었는데 이러한 기조는 점진적으로 더 확대가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매출 성장에 대한 확인을 조금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명체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해당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를 생산하는데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성장이 기대가 되는 주요 산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영은요, 6월 14일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었는데 오히려 좀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좋겠다라고 언급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슬이 전문가의 다음 종목인데요. 대원제약을 들고 오셨어요. 수많은 제약주 중에
오늘 좀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바이오 기업 특성상 그 투자 비용이나 연구개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사실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개선까지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대원제약은 이제 호흡기 제품이나 이제 의약품 전문 제조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호흡기가 이제 주력 제품이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좀 수혜를 많이 받았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에 그리고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서 굉장히 좀 수혜를 많이 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감기약이라든지 해열제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급격하게 몰렸던 시기이기도 한데요. 현재 뭐 2분기까지도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도 이제 펠로비 시리즈라든지 코데온에 대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60% 그리고 200% 이상 가량 또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좀 성장성이 앞으로도 돋보인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에 있지만은 아무래도 판매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코로나19 자체가 지금 완전히 소멸되는 바이러스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감기처럼 계속해서 확진자는 계속 좀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상반기 어떤 그 판매 유통망을 좀 확보를 많이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까지 좀 실적적으로 연결이 된다면 충분히 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하는 시점에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원제약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하창원 본부장의 다음 종목은 퓨런티어입니다. 최근 자율주행 모멘텀 안고서 좀 급등세가 펼쳐지는 종목인데 지금 접근에도 유효해서 들고 오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자율주행 말씀해 주신 대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고요. 전 세계 전기차의 약 57% 정도가 퓨런티어를 통해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메라 모듈 자체가. 그래서 이제 산업에 대한 성장이 나오게 되면은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상장을 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뭐 이제 보유 물량 해제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이제 카메라 모듈에 대한 이런 수요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증가세가 나타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해당 산업의 성장성만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긍정적인 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주도해서 자율주행에 대한 이런 테스트를 하고 상용화에 대한 이런 시기를 27년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향후 정부의 정책들이 나오면서 이에 따른 또 추가적인 수혜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단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미국과 유럽 지역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력이 일단 독보적이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주요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판매량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서 이제 실적 베이스로 같이 따라가는 부분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밸류체인 자체가 이 외형 성장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갈수록 실적이 더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마지막으로 언급을 해주셨고요. 이슬이 전문가의 세 번째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CJ 프레시웨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식자재 유통 전문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1분기가 실적이 예상보다 굉장히 좀 좋게 나왔다라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식자재 유통 쪽에서 현재 1분기 영업이익이 한 123억 원대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상회라는 수준이고요. 다만 이제 급식 부분은 지금 한 33억 원 정도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적자 폭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은 또 역으로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분기부터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2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인 성수기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해제가 완화가 되면서 제가 볼 때는 하반기까지 봤을 때 최고의 좀 전성기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확진자 수가 또 감소를 하게 되면서 재택근무에 대한 수요가 또 감소를 했죠. 그에 따라서 이제 배달 수요도 감소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외식 수요 쪽으로 또 지금 수요가 몰려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학생들이 또 이제 등교길이 열리게 되면서 식자재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좀 확대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인플레이션 현상에 따라서 원자재
카레값이 굉장히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어떠한 식당가 인상 효과도 좀 반영이 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모멘텀은 더욱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하창원 본부장의 다음 종목 태웅 로직스인데요. 오늘 조금 밀리고 있거든요. 네, 네. 4%대 하락세 연출되고 있는데 지금 접근해도 괜찮은 건지. 네, 괜찮습니다. 네, 네.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뭐 무상증자라든지 이런 이벤트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뭐 무상증자라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연상을 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2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주주 환원 정책도 일단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3자 물류 회사로서 업력이 굉장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연초부터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이런 3자 물류 쪽에 대한 업황 자체가 여전히 좀 견조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긍정적인 수익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 베이스로 충분히 우상향 할 수 있는 기업이고 업력 자체가 오래됐기 때문에 선주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황이 조금 변동이 되더라도 꾸준히 좀 수익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 매력도가 좀 부각이 되는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뭐 2차전지 물류 서비스라든지 이런 신사업에 대한 구조들도 확대가 되고 있는데 해당 산업들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성이 굉장히 뒷받침이 되어주는 산업군들에 대한 이제 확대, 물류 쪽에 대한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분들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중국 쪽에서는 이제 시진핑 연임에 대한 이벤트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제 물류에 대한 이벤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웅 로직스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슬이 전문가님의 네 번째 종목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인터플렉스고요. 인터플렉스요? 네, 이 종목 네.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폴더블 폰 관련주로 좀 많이 인식이 되어 네. 있죠. 그래서 이제 업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핸드폰에 들어가는 이런 PCB를 제조하는 업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고객사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주요 고객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부분이 조금 부진했던 원인이 바로 이제 중국에서 도시 봉쇄 정책으로 인해서 판매에 대한 어떤 그런 수요가 굉장히 좀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갤럭시 S22의 어떤 울트라는 또 이제 판매가 어느 정도 좀 호조세를 이어갔던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이 울트라 모델이 S펜을 또 채택을 하게 되면서 그 S펜에 필수로 들어가는 동사의 연성 PCB도 자연스럽게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서 실적 부분들이 또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또 한번 이제 실적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에서 하반기에 이제 그 프리미엄 스마트폰인 갤럭시 Z 폴드4를 또 생산을 시작을 한다라고 하죠. 이 폴드4 같은 경우에는 폴드3에 비해서 생산량이 거의 2배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다 품절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판매량 역시도 두 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전반적인 어떤 실적이 굉장히 좀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한 10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업이익의 1000% 증가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창원 본부장의 네 번째 종목도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삼성 SDS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와, 이 종목 주가 진짜 바닥에 있네요. 네, 네. 주가가 일단은 굉장히 좀 낮은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저평가에 대한 매력도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회사에 대한 매출 비중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물류 쪽이 50에서 6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태웅 로직스와 좀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SI 사업과 이 클라우딩 사업에 대한 매출 비중이 약 20%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이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오라클을 비롯해서 이런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관심도들이 좀 커지고 있는데 일단 오라클의 주가의 급등이 나오면서 해당 부분에 대한 관심도를 좀 트리거를 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시장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엄청나게 큰 상황입니다. 게다가 기업들에서 많은 투자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삼성 SDS의 고객 사도
마찬가지고요. 해외 기타 기업들에서도 이런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들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임금의 인상에 따른 좀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는 했지만 이런 다른 사업 부분이 워낙 견조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충분히 그 이상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류 사업과 이제 클라우딩 산업 기존의 본업이 굉장히 좀 튼튼한 상황이고 해당 부분에서 신사업 부분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이에 따른 매출 비중이 늘어나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위치 에너지가 워낙 낮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접근이 가능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각각 네 가지의 종목씩 살펴봤고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누는 동안 또 중국 시장에 출발을 했습니다. 중국 시장 개장 상황 함께 체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요,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했습니다. 0.04% 오름세에 3,306포인트 선에서 개장을 했고요. 네, 홍콩 항셍지수는 조금 더 강한 탄력이 나타났네요. 0.97%가량 강하게 상승하면서 21,515포인트 선에서 움직임 이어갔습니다. 지금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상승력이 좋습니다. 1.9% 오름세 집계되고 있고 우리 시장도 지금 탄력적인 움직임 지속적으로 가져가면서 유가증권 시장 2%가량 강세 움직임 그리고 코스닥도 2.8% 오름세 집계되면서 코스닥 822포인트 선까지 회복세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양시장 모두 다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유입되고 있고요. 오늘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세 지금 7,700계약이 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올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전체적으로 지금 오름세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2차전지 관련주들 강세 흐름 나오고 있고요. 최근 좀 급락했었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급 개선 흐름도 포착되고 있네요. 네, 이렇게 시장 상황 간단하게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 종목 남겨두고 있죠. 이슬이 전문가의 마지막 종목 카카오 게임즈인데요. 이센조님께서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셨어요. 보유하고 있는데 추가 매수 어떻게 잡고 가면 좋을지 또 목표가 좀 잡아달라고 부탁드렸거든요. 네, 일단은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저평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지금 게임주 자체에 좀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다소 걸릴지라도 충분히 앞으로는 기업 가치가 상향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1분기 실적이 또 부진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또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도 굉장히 좀 많이 받았었던 부분이고요. 또 이제 동사의 대표작이 이제 그 전에 나왔던 오딘이지만 대만에 출시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3월 말로 연기가 되면서 사실 1분기 실적에도 반영이 못 됐다라는 점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역으로 보자면 이제 2분기부터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이에 따라서 대만에서 지금 오딘의 예상 매출액이 1평균 8억 원 정도로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 오딘뿐만이 아니라 2분기에 또 최대의 기대작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일본에서 과거 이제 최고 게임이었던 또 우마무스메라는 이제 모바일 게임이 또 이제 6월 20일에 정식 출시할 것이라고 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 게임은 일본에서 이미 좀 한 차례 흥행을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기술력이 입증이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실적적으로 좀 연결이 된다면은 충분히 좀 우상향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과도한 하락은 사실상 종목에 대한 우려감들도 있었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시장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좀 컸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최저점이 54,300원 부근인데 이때까지 충분히 분할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목표가는 75,000원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저하게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하창원 본부장의 마지막 종목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리온입니다. 네, 일단 뭐 증권가에서 7개 정도 증권사죠. 네. 네,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고요. 일단 영업이익률이 워낙 좀 영업이익 쪽이 굉장히 좀 좋아졌습니다. 이제 경쟁력이 향상이 된 건데 사실 이제 식음료라든지 이런 이 과자 스낵 쪽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가격 인상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전가를 했는데 자체적인 상품에 대한 이런 경쟁력을 좀 강화를 시키면서 실적적인 부분들이 좋아졌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리온도 역시
특히나 중국 쪽에 대한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는데, 일단 중국에 대한 봉쇄의 완화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기타 지역에서도 굉장히 좀 전방위적으로 긍정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고, 이미 이제 시장 컨센을 좀 넘어서는 수익이 좀 달성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실적 베이스로 충분히 턴어라운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당 종목도 다른 이제 음식료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들이 나올 때 오히려 주가가 많이 좀 눌렸던 그런 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별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초액 부분이고, 시장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관심도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증권가의 긍정적인 이런 리포트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는 좀 그래도 매력적인 접근력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4월과 5월 두 달 동안 2분기에 영업이익을 이미 발생을 했다라면서 긍정적인 리포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오리온이 어제 10만 원선 넘어섰잖아요. 네. 9만 원까지 다시 조정 안 주고 그냥 계속해서 좀 올라갈까요? 사실 그래서 이제 네.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격이 좀 벌려져 네. 있습니다. 그래서 9만 원까지는 좀 안,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네. 9만 5천 원까지, 그러니까 5일선까지는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그래서 5일선까지는 조금 분할로 네. 매수를 하신다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총 10가지 종목 들어봤고요. 또 전문가의 탑픽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슬희 전문가, 오늘 탑픽 어떤 종목일까요? 네, 카카오 게임즈고요. 목표가는 7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네, 5만 원 이하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하창환 본부장은요? 네, 저는 고영입니다. 차트가 망가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실적 베이스로 충분히 좀 우상향이 가능하고 앞으로 고부가 산업들이 성장을 할 때 3D 프린팅이라든지 이런 검사 장비들이 수요가 확대가 된다라는 관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짧게 목표가 18,400원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